포항시의회는 지난 4일 제26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020년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서재원 의장은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시민이 느끼는 경제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활복지 실현과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집행부도 시민 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력을 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감안해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개회 첫날인 4일 집행부 국장과 수장으로부터 2020년 포항시의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5일에는 남구와 북구청 주요 업무 보고, 6일부터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주요 업무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행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